전 세계 저명한 지질계 과학자들은 100% 2025년 전후 백두산의 폭발을 확실시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한국의 실제 지진 소식이 잦아지면서 국민안전처는 수년 전부터 방송사 및 전국 지자체에 지진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946년경 규모 7로 백두산이 폭발했고 일본 홋카이도까지 화산재가 퍼졌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일 백두산이 과거처럼 규모 7 정도로 대폭발한다면 사후에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전 대비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 시 가장 무서운 것은 한국 전체를 1.2cm 이상 덮어버리는 막대한 양의 화산재입니다. 폭발 시 20에서 30km까지 솟구치는 화산 분출 기둥과 쏟아지는 화산재는 몇 주 혹은 몇 달 햇빛을 가릴 수 있어 기후변화를 유발합니다. 화산재는 미세먼지의 100배 이상으로 호흡기 질환과 토양의 산성화를 일으켜 농작물 피해를 유발하고 하늘길을 막고 지진까지 동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도체 등과 같은 초정밀도 공장의 가동 중지는 물론 인터넷 통신도 끊기기 때문에 첨단 산업 비중이 큰 한국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통신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대륙과 국가를 연결하는 전 세계 인터넷망은 해저 케이블의 90% 압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바닷속에 구축되는 해저 케이블은 끊어졌을 경우 복구가 쉽지 않고 천재지변 등 요인으로 2주에 한 번꼴로 훼손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를 고치려면 빛의 파동을 활용해 결함이 있는 부분을 찾고 복구인력이 해당 위치로 이동해야 하며 수심에 따라 다이빙 로봇과 갈고리를 이용해 케이블을 회수하는 등 수주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수천 개 해저 케이블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인공위성 트래픽은 아직까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속도도 느리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인공위성 통신은 선박, 항공기, 극지방 등이 필수 수요만 감당할 뿐이며 이 같은 상황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최근에 2011년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과 연결된 수많은 해저 케이블이 손상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통신사들은 일본을 거쳐 전송하던 데이터를 중국 경유로 옮기는 비상조치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만일 국내로 연결되는 해저광 케이블의 주요 거점인 부산, 경남 거제, 충남 태안 등에 지금껏 보지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면 코로나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트래픽 규모와 기존 해저 케이블 노후화 등은 백두산 폭발 전에 반드시 대비해야 할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올해 1월 과학계는 섬나라 통가의 화산 폭발에 대한 연구 결과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통가 화산의 위력은 일본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의 2000배에 가까운 폭발력으로 핵전쟁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800개의 활화산을 연구하고 있는 각 국 과학계는 이번 세기 향후 80년 안에 이보다 100배 더 큰 화산 폭발률이 17%라고 밝혔습니다. 1815년 규모 7 수준의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이 폭발했을 때 지구 평균 기온이 1.1도 내려갔고 세계적인 기근과 전염병 등이 잇따랐습니다. 1815년 당시는 조선 순조왕 때로서 원인 모를 기근과 질병으로 밀란까지 발생한 조선 역사의 기록은 이를 정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946년 백두산 분화도 이에 맞먹는 규모의 대폭발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적 차원의 방제 대책 마련 역시 중요하지만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달리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의 무방비 상태이므로 정부 및 방송 정보를 체크하고 바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지진과 지진의 일, 화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